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연두유로메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로봇들 중에서 로봇스타가 LG전자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로봇비서 공동개발 맞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졌고, 우리가 이 부분을 로봇을 왜 계속해서 좀 지켜보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기업이 로봇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의 로봇 기업들의 뭐 지분을 실질적으로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LG, SK, 뭐 포스코 이런 애들, 두산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로봇으로 진출하고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한 번의 광풍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로봇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전에는 조금 덜 했지만 요즘은 식당가에 가면은 그 자동으로 음식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로봇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주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뭐 커피라든지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아니면 뭐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로봇조차도 지금 많이 있어요.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더 성장을 할 거고, 이 로봇스타가 아니라 우리가 보려고 하는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이 회사가 그런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과, 물론 이제 대기업은 아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과 손을 잡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는 로봇들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로봇스타의 뉴스를 좀 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로봇 사업, 장밋빛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겁먹을 거 없다. 결국은 여기서 매도했고 눌리는 구간 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요,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한다? 아니면 여기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뭡니까? 얘가 떨어졌는데 여기 라인에서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 저항받고 밀려서 이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얘가 여기 라인 지금 161선이겠죠? 그 다음에 요 저점이 121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잡으려고 했던 분들, 물론 내가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부터 잡아가고 나는 그냥 폭넓게 잡을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부 물량을 잡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보수적으로 기다려보겠다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다렸을 건데,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가 반등 나오고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오히려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와서 21선 저항이 아니라 21선 돌파 후에 지지가 나왔는데 여기 라인에서 살짝 이탈을 다시 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밀려 내려가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돌려 나가려고 하는 때 따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로다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와서 저항받고 떨어지고 반등 나와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액션이 여기서 틀어졌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뭐예요? 눌림받고 반등 나오고 눌림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눌림까지는 지켜보고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켜보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고 할때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더 해보자 라는 관점입니다. 그 점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는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뭐하고 있죠? 25% 목표 수익을 달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 오늘 화요일인데 저희가 세 종목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어느덧 다가왔고 지금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내일 정리가 되면은 당연히 목표 달성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VIP왕 동일한 종목으로 해서 4개 정도 또는 5개 정도 매매를 하게 될 거니까 이거 꼭 챙겨 가시고요. 저희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고 이거 클릭하면 화면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료 종목 신청 이거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쉽죠?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랑 같이 하고 금요일 날에 계좌를 좀 열어봤을 때25% 수익이 찍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